아마존에서 사도 한 3주 걸릴걸요? 그렇죠, 뭐 불련이니까 상관없고. 아, 내가 맨 꼴찌구나. 아, 아까 왜 출발을 안 하나 그랬더니 여기 기어봉에 기어가 들어가 있었구나. 오. 나 유로트럭 했나? 기어봉에 왜 기어가 들어가 있지?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어오신. 죄송합니다. 오, 너무 심하네. 아, 이거 개똥 같은 차. 오케이, that's a good start. Keep it up. 어, 사고 났다. 아우. 어, 저한테 막으셨나요? 잘 타시네, 에버스님도. 아닙니다. 오늘 6시부터 돌아서 완주해보려고 첫 완주. 4시간 동안 연습한 거예요 지금? 3시간 동안? 네. 확실히 혼자 TT로 연습하는 거랑 이렇게 멀티하는 거랑 전 너무 다른 것 같아. 차원이 다르죠. 네, 진짜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 에반스님이 이 코너에 약하시구나. 잘 뭐 저기 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휴, 조졌네. 마음대로 기어가 안 내려가. 찐빠나죠. 한 번씩 RPM 안 맞으면. 그러니까요. 19 때는 차가 털려도 들어갔었는데. 아, 저 코너에서 1단까지 내려던데 유튜브 보니까. 어, 나는 왜 겁나 느리지? 어, 저분은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참고만 하세요. 차량 무게 이런 거 다 달라서. 아, 연료량이 다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직발이 틀려요. 오, 큰일 날 뻔했다. 그냥 느낌만 봅니다, 거기. 어,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윙 나갈 뻔했네. 요즘 TR의 리미티리스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도 알려주는데. 네. 근데 브레이킹 포인트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다 달라. 속이는 것 같아요. 낚시. 진열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늦고 어떤 때는 너무 일러. 근데 걔는 또 하는 게 아 어제 누가 자꾸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기를 해도 대답을 못하는 게 보니까 말할 여유가 없었어. 너무 바빠요, 전부를 지금. 네. 제가 중계했으면 진짜 여러 사람 날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신기하네요. 마지막 게임 봉이 살아있네. 링 부서질까 봐. 원래 부셔져야 하는데. 원래 한날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오! 브레이킹 포인트가 빠르신가? 왜 내가 뭐 계속 박으려고 그러지? 아! 어우 힘들어. 아, 늦게 밟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딱 막게끔 들어가는데 그건 뒷차가 맞춰야 돼요. 그건 맞는데 맞는 소리 하시는 건데. 오! 힘들긴 힘들죠. 그것도 많이 해야 돼요. 저 제가 약간 라인 브레이커 같은데. 야, 잉크님 뒤로 왔다. 팀의 배틀 하러 가야지 이제. 그래서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붙으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일본은 너무 못하겠다 진짜로. 야스! 공 없애버렸어. 그래도 한 명도 안 죽고 타야 돼. 와, 역. 일본에서 최고 어려운 곳은 1코너다. S자는 전작보다 쉬워졌고, 1코너는 전작보다 두 배로 어려워졌네. 차가 안 도네요. 네, 까딱 차문하면 굴러 가는 것 같아. 아, 투어를 못 하겠네. 스턴 주류가 너무 짧아요. 그렇죠. 은근히 쇼월이 힘든 곳인데 그 마지막 스케인을 잘 돌아야 돼요. 네, 거기서 최대한 붙어야 홈 스트레이트에서 딸 수 있어서. 아 노포원이 잡힐랑 말랑 안 잡힌. 오지 마요. 아니 타이어가 40%인데 타이어 상태가 좋다고 말하는 건 도대체 군 기준에서 벌써 40%예요? 네. 근데 이번 작은 60% 써도 그립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잔더브레트에서 마지막에 60% 썼는데 소프트. 어 잔더브레트는 좀 예외로 둬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포장을 새로 해서 거기는 50% 넘어도 60% 넘어도 페이스가 안 떨어지더라고 소프트. 네 맞아요. 거기는 60% 넘게 써도 돼요. 그래서 어제 원스톱 전략이 뭐 먹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솔직히 어제 마지막에 세컨 안 떴으면 먹혔죠 벨케님. 전에 아!
어. 우리가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생각하는 게 세트가 항상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원, 마이너스 원 세트야. 예, 주요한다고. 아 옆으로 빠지시길래. 네. 오오오오오. 봤는데. 하고 난다. 조심하세요. 어, MJH는 그렇게 푸시하시면 안 돼요. 아, MJH님 스탠하셨군요. 지금 쿠사드님 사고에 휩쓸려. 아이고, MJH님 휩쓸려. 어, 비니님은 다행히 피하셨네. 어우, 네. 어우, 왜? 오, 섹터2에서 두 명이 지금 서 있는데? 스푼에서 에이펙스를 못 찍겠네. 아니, 복귀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야, 진짜. 네, 너무 안 좋은 복귀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르마타님이요. 아르마타님이요? 저요? 아르마타님 잔디밭에 처박혀 있으셨는데. 그니까. 아니, 그 복귀를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면은. 복귀사고구나. 제가 봤을 때는 MGH님이 후진해가지고 사고나. 어, 전 후진도 안 했는데? 왜? 뭔가 잘못됐나? 역시나 제 코너입니다. 아이고, 노파워 코너에서 노파워님 가셨습니다. 세이프 투가다. 자, 그, 저, 제가 봤을 때도 MGH님이 그, 가운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후진하셔가지고. 네, 후진하셔가지고. 델타요, 저. 아르마타님은 저기 안쪽에 박혀 있으셨는데 차가. 좀 뭐가 좀 갈린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분 아니 갈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분 누구세요, 근데? MJH님. MJH님. 아. 저 델타요. 4등이라고 욕심. 아르마타님이 사고 나고 그다음에 MJH 갖다 박으신 건. 지금 피트 들어가도 되죠? 네. 지금 솔직히 지금 들어가는 게 메시죠. 아, 네. 저 지금 그 1코너 막 지나가지고 피트 할게요, 리드불. 아, 좀 뒤에 계십니다. 저도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거리가. 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네. 아르마트님 사고 나고 이제 복귀 과정에서 MGH님이랑 사고 나서 MGH님 간 것 같아요. 아, 아니, 복귀한 게 아니라 그냥 스피한 상태에서 저를 들이받으셨어요. 아, 스피한 상태에서? 그 상태는 복귀하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착각하셨나 보네, MJT님. 저는 1080도 스피했어요. 아이고. 1080 쓴다고 자랑하시는 건가요? 그니깐요. 저 1660 Ti 쓰는데요? 오! 왔다. 하드를 이겨라. 뭐라 드렸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네. NJH님 기분 푸세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 스핀에서 뭐 어디 부딪혀서 튕겨 나오거나 하면 복귀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게다가 그 코너가 그 코너랑 그 벽이랑 가까워가지고 튕기고 나간 거 박은 거 다들 일부러 그러실 분들은 아니세요. 엔지에이치님이 세컨드 없는 사고를 당하셨다. 어, 현재 폭배님만 피트를 안 하셨고 나머지는 다 피트를 하셨네요. 저 사고가 없었거든요. 폭배님 미디움 스타트 하셨어요? 아니, 미디움 스타트요. 네. 아 그러면은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저는 아직 23%예요. 그쵸, 4등이니까 순위도 뭐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 미디움으로 빡세게 버텼다가 소프트 맞네. 네, 소프트로 마무리 버틸 것 같은데 뭘 해버리시네. 네, 버틸 것 같아요. 세카가 한 두 바퀴 정도, 한 세 바퀴 정도 먹어줄 것 같은데. 소프트가 열 바퀴는 버티는 것 같던데 그래도.
제가 멀어가지고 아마 좀 돌 것 같아요. 아 원래 세 바퀴 돌아요? 세카가 보이지? 어디서 뛰는 거야? 세카 지금 첫 번째 코너 막 지나 첫 번째 아, 나가고 있어요. 라이몬 게임 있어 계셨구나. 네반스님 지금 미니맵 눈에는 안 들어오실 텐데 나중에 네. 적응이 좀 되시면 미니맵을 전체 맵으로 바꾸세요. 아, 아 네, 그거는 지금 해놨어요. 전체 어, 맵으로. 네. 지금 335 모여있는데 그 세카 있는데요. 네. 지금 네. 1코, 1코너 지났어요. 아, 저 다 따라붙었어요. 네, 천천히 사고 안 나게만 오면 돼요. 어차피 네. 세카 세 바퀴 정도 돌기 때문에. 붙을 필요 없어요. 아. 세카 때문에 무리하면 자기 손이에요. 자기 손이. 세카에서 앞차 들이박으면 뒷차가 잘못이죠 뭐. 요상하게 앞차가 페널티 먹는 요상하다. 네. 앞차가 그러게. 뭐 느리게 갔다고 판단했는지 앞차도 매겨버려서. 너 다 하드 끼고 계시네? 다 미디움 하드? 다 미디움인데? 앞에? 아 진짜요? 어, 네. 잉크님 하드 포트 하드 잉크님만 네, 줘가지고 하드. 어 고등님도 하드인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봤네. 890 하드입니다. 더 벌리셔야 돼요. 뭘요? 이거 레이스 말하는 거 맞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아... 간격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네. 전 딴 거 거의 한 0.5초에서 1초 사이로 있으시면 돼요 지금. 네, 앞차 그 브레이크 밟아도 피할 수 있을 정도로만 네, 보면 돼요. 네, 그 정도는 돼. 0.5초에서 1초 사이. 그 멀리 떨어진 거 기준 찾아보니까 게임에서 네. 차 20대 분량 거리면은 너무 멀다고 메시지 띄우는 거. 그러니까 딱딱딱딱 붙여가지고요. 아 10대 아니에요? 네, 네. 10대 아니에요? 20대면 너무 먼데? 그러니까 그 정도 벌어지면은 너무 멀다고 빨리 들어가라고 네, 메시지 띄운대. 네. 아 그래요? 네, 네. 빨리 붙으라고 앞차. 아 근데 그거보다 더 짧은 거 같던데. 네 인게임 체감상으로는 더 짧던데. 아무래도 게임이니까. 그쵸. 코마니까 그냥 대충 보겠죠. 그거 아까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추월이 네. 돼요. 그 추월 아 진짜요? 네. 그 너무 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앞차가 너무 느리면 아. 추월 가능해요. 네. 어 그렇구나. 레이스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월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붙여줘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랩까지는 돌겠고 이번 랩 돌면은 붙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어지간하면은 메시지에서 추월 된다고 해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완전 이게 순간 떴다가 네, 순간 떴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되면은 말하고 추월하면 돼. 뭐 앞차가 또 스핀을 했다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괜찮아. 앞차가 스푼에 있었는데 스푼에 들어가지고 형님 미디움 네, 사고 나오면은 그냥 바로 추월하러 뭐, 뜨거든. 그냥 꼴찌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잠깐 아... AI 좀 킬게요 비니. 네. 상황이 상황이긴 한데 엔젤진님은 속 상하신 것 같다. 현타는 현타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 사는 것도 이해가 잘 가고 있었는데. 아 아직 요즘 같이 좀 더운 시기는 더 그래요. 맞아요. 기지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들. 아 에어컨 못 끄겠는데 지금. 나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고 있죠. 네. 아 부럽다. 저는 방에 에어컨 설치가 안 돼서 하루 종일 선풍기밖에 못 하는데. 아 설치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무슨 아파트 외관 그 망친다고 설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들어가긴 해요. 아... 그러면은 안방에밖에 설치가 안 돼서. 아 해외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창문형. 아 근데 그거 써봤는데 예 네. 별로 효과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풀컷 조심하세요. 바람 소리 안 들리시죠? 들리는데요? 네네. 아 들려요? 조금 들려. 지금은요? 조금 들리긴 아유. 하는데 아씨 어디까지 들어야 돼? 최대인데?
그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붙었다. 아 선두가 못 잰다. 와 리터님 다 붙었어. 가자. 세팅이 안 맞는다고 하시면서. 아 근데 왜 인터벌이 안 뜨냐? 아직 이제 무슨? 아 아니요. 제가 인터벌을 안 켜고 있었어요. 네. 타이어만 보고 있었고. 아 이렇게 잡아도 폴이 안 돼. 이거는 뭐 DRS 들어올 때까지 버틸 수밖에. 링크님은 하드라서 계속 멀어지죠. 오 비니님이랑 쿨사드님이랑 0.2초. 아 근데 쿨사드님 방송 타자마자 바로 실수하시고. 아 비니님이시구나. 아 멀어진다. 쿨사드님 오버테이크 다 세고 130R 가기 전에 추월 성공. 오 어 앞에도 난리가 났네요. 프록시님이랑 폭배님이랑 딱 붙어서 가고 있어요. 아 근데 프록시님이 마크너 탈출이 좀 안 좋으신데. 어, 알마타님 죄송해요. 슬립이 나가지고. 제이든 오히려 쿨사드님이 지금 한 입만 계속 노리고 있죠. 지금 쿨사드님은 소프트라서 앞차 미디움보다는 빠르거든요. 아 떨어졌다. 안돼! 오. 어 리터님 무슨 일인가요? 아니요 멀어졌어요. 아. 어 큰일 날 뻔했다. 어 폭배님이랑 프록시님이랑. 아우 이럴 때 연료를 써야 되는데 아유 씨 핸들을 놓을 수가 없어. 아 패드 쓰면 그게 문제죠. 아니 D패드를 손이 안 못 가겠던데. 그니까 엘리트 사세요. 어제 계속 엘리트 사라고. 아 엘리트는 그게 가능해요? 그 엘리트는 뒤에 패드 시프트 같은 거 달 수 있어요. 아 그렇대요. 비싼 값을 하는구나. 이제 이번 랩 지나면 DRS 가능하죠? 아우 못달라요 못달라. 아 돌림은 폐랩 찍으면서 도망가고 있고 계속. 다 썼어. 어 쿨사드님 프록시님 추월 1코너 가기 전에 추월하고. 어 폭배님이랑도 엄청 가까워졌어요 지금. 폭배님이랑 0.5초차. 아 지금 여기가 제 그나마 박빙이네요. 아 폭배님 아. S에서 라인이 좀 안 좋아요. 여기가 제가 제일 못하는데에요. 어 그래서 바로 아 프로세이 리타 안돼. 아 왜 그러신 겁니까. S장 보내서 연속 밟았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아 잘못 밟았어. 안돼. 어 뭐야 델타네? 세카 떴어요. 아이고 아우, 다행이다. 쿨사드님한테 엄청 쫓기고 있었는데. 아 그럼 쿨사드님은 이러면 선택해야 돼요. 소프트로 버틸 건지 피트 들어갈 건지 선택해야 돼요. 망했어요 지금. 아 쿨사드님한테는 최악의 타이밍이죠. 폭스베어님은 미디움 지금 13랩인데 아직 더 탈 수 있거든요. 32%에요 13랩이면. 그 사고 안 나고 하드 끼고 있으면 지금 굳이 안 들어가도 되죠? 네 안 들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하드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하드는 지금 끝까지. 아우 어 리프터님 안 들어왔어.
아, 폭배님 3위까지 망했구요. 아, 돌림 들어오셨네. 망했구요. 아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버티면 돼. 근데 지금 간격이 멀지가 않아서 두렙이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돌림은 트래픽 때문에. 그러니까 아, 생각 잘못했네. 아, 멍청이. 네, 돌림의 유일한 소프트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 소프트예요? 소프트. 네. 근데 소프트 넣어야죠. 아, 버티는구나. 네, 버텨요. 아, 되는구나. 네. 아, 올라오면 근데 타이어가 끝날 것 같은 느낌? 근데 앞에가 전부 다 좀 쓴 타이어들이라서 한 상황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인님은 트래픽 다 뚫고 올라와요. 네, 다 뚫고 가야 돼. 네. 네. 그러면 잉크님이 지금 저 오히려 잉크님이 계속해요. 지금 하드라서 조금 잉크님 애매하긴 한데 편안. 어, 불알 터질 것 같아. 아니 UFDC 키고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얘기하고. 아니 그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 가운데 힐을... 다리가 있어요? 네, 아니 힐을 힐을 쓰니까 이게 아 상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원래 아, 양손 다리가 아, 하드라고 해요? 레이싱 게임을? 아니 페달 간격이 좁아서 얼마나 아프시면 진짜 얼마나 얼마나 덥길래 저 거기에 와. 에어컨 달아놨어요 지금. 와 아, 아 지, 방금 진심이 느껴졌었다. 죽였다 진짜. 아 아니 원래 맨날 패드 쓸 때는 아 지금 양... 에어 켜놓고 좀 쉬세요. 그럼 네. 다리 벌려. 양반 다리. 네네. 저거 3페달 쓰세요? 2페달 쓰세요? 아니 2페달이요. 아 2페달이면 좀 애매하다. 2페달은 좁지 않아요? 그 간격이 좁아요. 엄청 좁아요. 아 2페달은 안 벌어져요 더 이상? 네 저런 옮겨져 있어요 지금 중간에. 3페달이면 클러치를 바꾸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니까 저도 클러치로 쓰거든요. 거의 아파가지고. 아 이게 근데 휠을 사니까 약간 피빵님 피트로 또 들어가셨네. 어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려고. 언니 3페달 아니에요? 근데 T300? 아니요 2페달이에요. 아 2페달이에요? 2페달이 기본이고 아 GT버전이 3페달이에요. 아이고 GT버전 사셨어야 되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좀 쉬세요. 거치대로 하면 괜찮지 않아요? 제 거치대에 달려있어요 심지어. 이게 그 공간 자체가 좁아가지고 네. 걸릴 수가 없어요 다리를. 아니 그 페달 바꾸셔야 되겠네요. 차 운전을 하는데 RPM 올라가니까 페달 시프트처럼 중지로 뒤에를 당기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네. 아 운전면은 안 되는데 그렇게. 아 브라리가 일반 사람보다 크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진짜 이게 좀 좁아요 두 페달.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겠구나. 밀크님 무기가 고성능인 걸로. 아 그래서 밀크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걸려도 돼요. 바나나가 그 바나나가 아니구만. 네. 뭐 어쨌든 먹는 바나나 아니에요? 아, 어, 네, 바나나 우유긴 하죠. 뭐 둘 다 먹을 순 있죠. 네. 누가 먹냐가 틀리지만. 네. 왜 또 15랩 쓴 타이어라고 뜨지? 새 타이어가 아니지만. 풀빵님이야. 풀빵님 쓴 걸 걸려. 새 건가? 다 시킨 것 같은데 아까 피트를 두 번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하드 출발하셔가지고 풀빵님 안 쓰셨을 건데. 그러면 근데 이게 버그가 50렙 이렇게 나오거든요. 버그 레벨은? 어 잠깐만 그 풀빵님 하드 스타트 했어요? 예. 아, 근데 지금 뭐예요? 하드예요? 15렙 소프트. 아 그래요? 그러면 버그. 그러면 버그가 아니면은 오, 잉크님 피팅? 어 뭐야 잉크님 피팅이냐 뭐야? 어 일리갈. 어? 하드예요? 이게 일리갈이에요. 풀빵님이 하드 스타트 했는데 아 바꾸시네. 저 일리갈이었어요. 어 저도 일리갈. 아 괜찮아요. 제가 못 봤어요. 아 5초 받았어. 저도 아 죄송해요. 뭐야 잉크님 그냥 버티셔도 되는데 이러면 타임 로스가 너무 큰데. 오 잉크님 피트인 줄 알았는데 피트가 아니었고
되게 꼬였네 순위가. 네, 비니님하고 우바님도 사고 근데 나가시고. 근데 왜 그게 1위가 올 땐? 그니까 근데 잉크님이 3위로 3위가 됐네. 네. 아이 저는 PTN을 치길래 옳았구나 하고 갔는데. 아 비니님이 잉크님이 PTN 하려다가 안 해서 이긴 거니까? 네. 네 그런 거. 갑자기 그 방향을 전환하셔가지고. 방향 전환하셔가지고. 민 나와버려. 그랬는데. 아유. 와 피트 이게... 피트를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 마냥 들락날락 거리게. 처음엔 다 그래요. 저는 모나코에서 사고는 안 났는데 망치기를 하셔가지고. 제 말씀드리면 모나코에서 100% 리그를 처음에 뛰었어요. 처음 멀티인데. 그래가지고 PTN을 6번인가 했는데 5번을 페널티 받았어요. 아프님에는 양반이 처음에서 못 모나코에서 7번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 저번 주 모나코 처음 멀티했는데 4바퀴 연속 들어갔는데 날개 다 부러져가지고. 아제르바이잔 모나코는 원래 그런 서킷이에요. 이제 인디스트랩은 뜰 것 같고요. 거기는 자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 코코리님 아, 왜 복귀한다고 첫 경기가 모나코셨다가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냥. 누구야? 코코리님. 코코리님 아~ 복귀하신다고 첫 경기였는데 아~ 조심하세요. 표현차 또 확 줄어요. 또. 아 잉크님 아. 왜요? 잉크님 또 뭐 잘못했어요? 아 아니요 나쁜 뉴스가 떠서. 어. 아, 뭐 이러면 잉크님 갈 길이 뭔데? 아, 그린 플래그. 어우, 리터님은 그냥 째시고. 1코너 가기 전에 1초가 차이 납니다. 돌린 과연? 일단 바나나 내리면 제끼 여기서 싸봤어. 안 돼. 둘 다 죽어요. 잉크님도 고인물이라서. 오, 잘 들어갔다 이건. 가세요. 저 윙이 없어요. 아 그런데 왼쪽에 엔드플레이트 나가셨네. 네. 풀할 때문에 그런 건 거 아니에요? 아, 잉크님 연금 1초. 풀 날리려고 엔드플레이트 날리셨네. 잉크님 플레이트 가시면 바로. 아 삐니님 바로 앞에 돌림. 네. 어 이거. 아닌가? 돌림 추격자 시작해 돌아가. 형님 저 작으셨죠? 옐로 섹터 2 옐로 플랜 괜찮으세요? 어 지금 잉크님 마이크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어 에바슨이 돌으셨고. 어,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말씀이 없으시네. 마이크가 안 좋아서 못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동굴 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 특히만 저렇게 타이어 앞바퀴길 박았는데 도네 차가 와. 아 사고 난 거예요? 아, 예. 아, 그 빛. 아 확실히 폭배님보다 잉크님이 라인 잡는 거거든요. 바로 잡죠. 어, 비니님 안 비켜 주셔도 되는데 같이 대틀 하셔야 될 텐데. 아 이러면 돌림이. 비트티! 그걸 맞든지! 아, 닉터님이랑 근데 제가 DRS 바로 뒤에 싱싱한 서포트를 끼고 온 돌림이 있어요. 아, 아 안되겠다. 앞에 잉크님, 나중에 아, 답답하다. 잉크님 보내드려야 되겠다, 안되겠다. 뭐요? 잉크님 나가야라서. 뭐요? 아니, 누가 집게로 집어가지고 올려놨는데. 가세요! 아와. 아이고, 바나나님. 아이고. 아, 돌림도. 괜찮아요 바나나님. 아우 바나나님. 어 뭐해 바나나님 왜 그래요? 아 리타이어. 아니 와. 방금 게임이 튕겼어요 그냥. 아 그래요? 아니 풀스로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아 버그다. 버그다. 아 돌림 확실히 아, 빠르죠. 타이어 차이를 아. 극복을 못해요. 아 갑자기 풀스로 앞으로 가셨죠. 불사대님 화면에서 네네 갑자기 어, 뒤로 슬라이드 오셨습니다. 아 여기서 가야죠. 잠시 말은 가기 전에 가자! 어 추월이 안 된다. 가서
오, 130알, 아. 오, 잘 쳤어요. 싸봤어, 마코너. 어, 아유. 아... 이거는, 무리 안 하셨다. 어차피 DRS이기 때문에. 아니, 일단 여기서는 DRS 못 키고요. 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1렙부터 들어오니까. 아, 뭐야, 왜 거기서 못 하지? 아, 나 미치겠다. 아, 이제 들어왔구나, 아직. 아니. 다들을 주냐? 아, 그거? 이러면서 립턴님만 지금 꿀 빨고 있죠? 네. 거의 아, 뭐야, 뭐야, 가까이. 막... 근데 둘님 얼마 받았어요, 잉크님? 잉크님 얼마 받았어? 오! 아, 아니. 근데 진짜. 세카. 아, 뭐야. 아, 이러면 리타님, 아, 애매합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게 저 돌님이랑 7렙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 리타님은 지금 고민이 엄청 클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아, 돌님은 무조건 버틸 수 있고. 이거 타이어 바꿀 때도 무조건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저기를 해놨거든요. 네. 소프트를 해놨는데 왜 거기서 가드를 주냐고. 아, 나 미치겠다. 회식도 한 번... 좀 지켜주시고. 박스 디슬랩. 거짓말. 거짓말. 아, 결국 리터님은 버티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돌린 가는 척 하다가 나왔는데 그 박았으면 레전드죠? 어, 비니님 피트. 여기 들어가, 들어갈 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 없죠. 차이가 얼마 안 나서. 3렙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 세카 들어가면. 야, 잉크님 오시자마자 또 포디움 올라가시려나? 근데 리프터님한테 희소식은 세카 들어가면 어차피 3렙 동안 DRS 안 들어오고 경기 끝나거든. 오데비 비니님 5초 해줘요? 그렇지. 네, DRS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이. 25렙에 들어가면은 좋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 다음 랩에, 이번 랩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번 랩에 들어갈 수도 있어. 네, 비니님 바로 뒤라서. 아, 이번 랩에 들어갈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세카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 이게 패널을 키가 그 G19하고 틀려가지고 패널 쪽을 누르기가 힘들어서 안 보고 있었더만. 타이어 다음 타이어는 항상 가야 돼요, 항상. 네, 들어가기 전에 항상 가야 돼. 인터미디어 끼워 달라고 얘기를 잘못하면 미디엄 끼워주고 그래요. 꼭 보셔야 돼. 이것들이 발음을 얼마나 굴려야 알아들으려는지. 아니, 오히려 굴리는 것보다 정확히 콩글리시로 하는 게 좋아. 네. 인터미디어 타이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히 들어가더라고. 맞죠? 아,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네,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붙어야지. 아, 그러면 어우돌이 또 완성이 되는 건가? 붙어야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네. 안 들어간다, 안 어, 들어간다. 왜? 예스. 야. 왜? 한 바퀴 더 돈다, 한 바퀴 더 돈다. 야, 멀다고 판단했나? 그러면은 DRS 어차피 들어오면 한 바퀴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DRS? 어, 스봉? 아, 아니죠, 22랩. 23랩, 24랩. 세렙 들어오네요. 아, 세렙 들어와요? 그러면은 불림이 너무 유리한. 어, 풀빵님이랑 도라에몽님 피트 들어가셨고요. 지금? 풀빵님은 계속 제일 뒤로 떨어지시려고 네네. 일부러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면은 더 돌겠는데요? 이번 랩에 안 들어가고? 아, 이러면 아,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두 분 의심되는데. 계장 내역, 계좌 내역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입금하신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저는 어제 냄새 나는데. 저는 어제 3만 원 넣었는데. 3만 원에 세카가 움직여? 25%라서 단가가 더 낮을 수도. 아, 그러네. 근데 두 대가 들어갔으니까 똑같
틀려다? 두 분이 나누는 건가? 아 그래도 도라에몽님 아이고 도라에몽님 스피인 리타 안 하시고 계속 가시니까 네 완주만 하셔도 네. 크죠 솔직히 도라에몽님 그냥 혼자서 스피인 했을 때 앞뒤로 차 없으면 그냥 리셋 누르세요 네 맞아요 그게 타이어에도 부담이 덜 가서 네 앞뒤 차가 많이 없으면 그냥 1, 2 좁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알아서 피해 가기 때문에 아, 1, 2초는 짧고요 아 1, 2초는 아 3초? 3초는 돼야 될 거예요 아 이제 보기에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대신에 걸리지는 마세요 네 공식적으로는 하는 거 금지입니다 일단 네 그냥 약간 비공식적으로는 네. 허용하는데 이제 간다 오! 간다 들어가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가자 진짜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네 더 돈다 더 돈다 지났으니까 한 바퀴 더 정말 아 이러면은 리터님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도라에몽님은 더 많이 받았는 넷플박님보다 아 이게 스톡 옵션처럼 한 바퀴 더 추가될 때마다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 이 정도 되면은 돌림이랑 리터님이랑 타이어 상태는 비슷할 거고. 네, 아 막 가는데 절반 났었어요 지금 미리. 저도 저 지금 20% 정도 돼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저한테 안 된다는 네. 거죠? 세카가 그죠? 아니, 지금 들어가면 진짜 한 렙 남아요. 어 세카가 왜 이렇게 짱짱해요? 지금 23렙 아니에요? 24렙.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아, 지금 DRS 한 렙 남네. 아무도 네, 들어가지 마. 한 렙 남아요. 24렙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마. 다 들어가. 아, 아무도 들어가지 마. 아, 다 들어가. 이거. 그냥 1, 2, 3등 다 들어가는 건 어때요? 1, 2, 3, 4, 5, 6, 7, 8, 9 다 들어가자. 나오는 건 랜덤. 그것도 재밌겠는데. 1, 2, 3등 다 소프트에 같이 들어가서. 근데 돌림 소프트 남는 거 있어요? 겠죠. 그래서 지금 거보다는 네.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NSA님 나가셨네요. 네. 아, 그거 아세 토하러 가야 돼요. 컴패 아, 네. 컴패 시간이네. 네. 얼른 네. 수고하십시오. 맞아요. 네. 완주하이소.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아, F1 봐야 되는데. F1 10시 10분이니까. 10분이면 되는데요. 아니, 땅 끝나자마자 딱 하겠네. 야, 아, 이러면은. 아니면 리타님, 리타 하시고, 그 링크 좀 열어놔요. 아, 맞다. 링크, 네. 일단, 프리톡에 올려놓을게요. 아니요, 방금 전에 리타님 나가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어, 안 들어가? 어? 잠깐만. 어? Okay, let's get ready to go racing again. The safety car is in this lap. When the field accelerates, remember there is no overtaking until the green flags. Safety car in this lap. 막힌 줄 알았네. 퓨얼컷 세카 인디스랩. 아, 리터님 각도기 깨지겠네. 이러면 잉크님이 너무 불리해. 아 리터님 째시고. 잡아라. 잉크님이 한 5초만 방해하면 리터님이 우승한다. 우와. 어휴 아 뭐야 불리. 어휴 얼마짜리에요 이거. 오. 설마. 망했어요. 임무 완료. 아 돌림한테 그새 돈 받아 나 보다. 아이씨 얼마 줬어요 돌림 아니야 아니 방금 전에 1코너 봤잖아요 아 이러면 안되지? 뒤에서 무한의 압박을 아 리턴이 망했어요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 타이어가 아 제거 타이어가 갔는데 아 네 리턴님 이거 조금만 버티면 돼요 어차피 뒤에서 한 바퀴밖에 안 들어와서 아 근데 돌리면 그 이상으로 빨라서 안 돼요 에이 아니 지금 타이어가 가가지고 아
지금 쿨사드님이랑 배틀하시게 생겼는데? 네, 쿨사드님이 막으면 돼요. 아, 아니구나. 아, 맞네. 쿨사드님이랑 돌림이랑 붙게 생겼는데. 네. 쿨사드님 0.006초인가? 0.8초 차이 나시네요. 점점 줄어요. 네, 티티 타임도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어, 준다, 준다, 준다. 준다, 계속. 쿨사드님 파이팅! 스트레이트에서. 갔다 와요! 갔다 와요! 3초, 2초. 아, 돌림. 이렇게 쿨사드님이랑 경쟁해야 되죠. 오이. 오! 아유, 아르마트님도 나가 떨어졌고, 아유. 아유, 많이. 비니님 거. 아, 갑자기 터지요? 아, 쿨사드님 한 가운데 막아가지고 한 세 명 나가 떨어졌어요. 비니님. 아, 이러면. 비니님 아, 진짜. 혼내라. 아케이드 게임이었어. 혼낸다, 진짜. 비니님 갑자기 포디움. 아이, 돌림. 어, 야,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니에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 앞뒤로. 마이크로. 10만원짜리인데. 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마이크로. 야, 이거 또.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심지어 정중앙을 막아버렸었어, 분들. 아, 아르마타님 리타이어. 아, 아르마타님이 공항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아르마타님 리타. 그 말하는 순간에 돌림 거의 0.78초를 줄였어요. 아, 이러면 따라잡힌다, 이건. 5렙 남았기 때문에. 3렙 남았고, 이제 이번 렙 끝나면 2렙 남아요. 0.8초 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아, 과연 자 계속 돌리네. 일단 수명이라도 소프트가 낮기는 한데 이제 슬슬 크로스오버 날 때가 됐거든요. 네, 소프트는 이제 슬슬 한계죠. 만약 돌림이 실수 한 번 하면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페널티 싸움이 겁나게 중요해진다는 거. 돌림 페널티 근데,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깔끔해. 리터님도 없어요, 페널티. 에이씨. 아, 원래 페널티 없이 타시잖아요. 비니님은 이대로만 되면은 거의 포디움 먹여줬거든요. 나갔더라니. 아, 강제로 그냥 머리 클린님을 한번 감성에 안 쳐놨어. 네, 머리 동절이었거든요. 눈 감았다 떴더니 3등이야. 아, 조금씩. 아, 스트레이트에서 따인다 이거는. 타이어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아, 스트레이트에서 따인다 이거는. 네. 0.3초 차. 리턴이 한 바퀴만 버텨요. 다 치웠잖아. 오, 5초 수행하셨죠. 어? 리턴님 멀어져요 갑자기. 야레스 쓰시는 것 같아요. 힙을 비축해뒀어. 비니님 혹시 5초 수행하셨나요? 비니님 5초 수행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비니님이 포디움이네. 강제 포디움이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DRS 들어가요. 너술 DRS 막랩에서 밖에 안 들어오죠. 아, DRS 썼을 건데. 오, 아, 리스타님 안 돼! 버텨요! 0.2 어차피 마지막 DRS는 딱히 의미 없어요. 그쵸. 아, 그래요? DRS 없다고 봐야 되죠. 짧아서. DRS는 끝났다고 봐야 되고. 네, DRS 왜냐면은 결승선 직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리터님의 스트레스 엔진 불난다. 엔진 불난다. 과연. 이제 두 분 다 쥐어 짜야죠, 이렇게 되면. 멀어진다! 아, 이거는 리터님이. 아. 마지막, 130R. 여기서 마지막 승부처. 다쳐라! 130R.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엔진. 아, 리터님 우승이다, 이거면은. 엔진이. 탄다, 탄다. 너무 뒤져서 열받았다. 139도네요.
스피나면 터지겠는데요. 한번 스피 한번 하면. 아 리터님 우승. 아 축하드립니다. 박자. 우승 박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 근데 리터님 마지막 셀카 뜬 게 타이밍 지렸다 진짜로. 아니 저 피트 들어간 게. 아 비니님 강제 포디로. 아 이거는 축하드려요. 자수한테 감사해야 되죠. 제 쿨사님 진짜 오늘 꿈에 나타났어. 아 내 보호망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 저주할 거야 진짜. 아 죄송합니다. 에바스 7등 8등 드디어 완주. 도라에몽님 5등으로 피니시. 아우 도라에몽님 아 쿨사님 페널티 차다 보다. 축하드립니다. 쿨사님 그래도 완주 네. 되시네요. 그렇죠. 저 차가 완전 부서진 줄 알았네. 아야 그냥 스피너에서 한 번 탔어요. 퀵슛 나왔어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잘 피해 주셔가지고. 네. 잉크님은 윙이 없어. 그래도 잉크님 뭐 휴가 나와가지고 달리는 거 치고는 잘한다 진짜. 네. 사지방에서 하는 거 같아요. 사지방에서 진짜 F1 그거 설치하고 하신다니까. 군인 아닌 거 같아. 드리프트까지 해가지고. 사지방 말고 거기서 하시는 거 같은데 게임방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